안녕하세요. 다음 주 금토일 3일 동안 전주 한벽문화관 일대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독서문화축제인 전주 독서대전을 아시나요? 다양한 강연과 전시. 참, 저는 행사 관계자가 아니고요. 그냥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예, 오늘 봉사자 교육이 있어서 군산에서 혼자 올라왔어요. 날씨도 분위기도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곡 듣고 집에 돌아가려고요. 꼭 신청곡 틀어주셔서 귀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셔서 제가 노래를 안 들려드리면 귀가를 너무 늦게 할것 같아서 군산까지 또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리 들어오셔서 홍보 한번 할까요? 야, 어디서 오셨다고요? 저는 군산에서 왔습니다. 군산에서.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유튜브로 전국으로 나가도 상관없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서 아니요, 뭐안 돼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저 모르는 분. 지금 학생이에요? 네, 지금 취준생이고요.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 하는 이제 독서대전 자원봉사 신청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평상시에 그렇게 자원봉사 많이 하세요? 시간 나면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시 한번 뭐 이번에 저 하는 게 어떤 건지. 예. 야, 여기 관계자분들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라니. 무슨 상 받아야 되겠는데? 예? 예. 한번 저 다시 한번 홍보해 보세요. 일단은 다음 주 아니, 정말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관계자인데. 예? 관계자예요. 근데 취준생인데 어떤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사서 쪽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관계가 있네, 그죠? 전공도 그쪽으로 했고. 전공은 이제 안뭐 국어 국문 전공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어 국문도 뭐 비슷한 그 계속. 야, 아니 근데 장차 그 좋은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잘할 것 같아요. 네,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제 집에 돌아가 봐야 돼가지고 저 노래 언제 나오나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더 늦게 들려드리면 아주 늦게 귀가할 것 같아서 빨리 들려드리려고. 피아노맨 신청하셨죠? 네. 자, 그러면 직접 DJ 같은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자, 여러분, 뭐 우리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 뭐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뭐 이렇게 한번 소개. 에. 그러면 제가 쫙 나갈게요. 자. 네, 오늘 전주에 놀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틀어드릴 곡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입니다. 네, 멋진 행사를 소개하는 군산에서 오신 분, 취준생. 좋은데 취직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분들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요. 네.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주 한벽문화관 이제 근처 일대에서 이제 진행하는 축제이고, 이제 전주 독서대전이라고 해서 독서나 이런 토론 같은 것도 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소설가나 그런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강연 및 학술 대회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책 같은 거 파는 북마켓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시회나 뭐 이제 노래, 공연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